안녕하세요. 달코스입니다. 루즈바이솔입니다. 플라멩고 홍학이고요. 요즘 아주 색깔들어옵니다. 요거 연정입니다. 근데 지금 색감이 아직 덜 들어왔어요. 조금 더 들어오면 요거보다 더 빨개집니다. 오늘은요, 토동이 다육이 왔습니다. 데볼스 푸드입니다요. 솔방울 바이솔을 닮았는데요. 알리온입니다. 버질입니다. 요즘 아주 버질이 이렇게 색감이 나고 있어요. 자, 화분을 한번 봐주세요. 돌가루 화분이에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돌가루 화분은요, 햇볕이 딱 받아도요 열을 안 받습니다. 돌을요 빻아서 만들었어요. 2만원짜리고요. 긴 거요, 5만원, 뭐, 6만원, 요런데요. 사이즈별로 조금 달라요. 이런 거 좀 문의 좀 해주시고요. 요거는 데볼스 터치인데요. 요 정도 화분은 4만원 정도 갑니다. 자박지 화분입니다요. 4만 5천원에 택배비 포함으로 갑니다. 바이솔입니다요. 요 명품 바이솔을 토동이 사장님께서 50세트를 이렇게 주문을 받았는데요. 50세트는 마감이 됐고요. 농장에 부탁을 드려서 50세트 정도 더 맞춰주기로 하셨답니다요. 그래서 요게 50세트로만 주문 받습니다요. 자, 요건 태소루인데 태소루가 세 포트를 요렇게 심어 놓은 거고요. 한 포트 양 요 정도 됩니다. 팔리다입니다. 팔리다가 한 포트가 요 정도 양이랍니다. 요렇게 해서 심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두 포트 심었는데 요런 건 다른 거고요. 자, 요거 팔리다구요. 요거는요, 하벤지크 태우펠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한 포트랍니다. 요거는요, 알도모로라고 합니다. 한 포트, 한 포트, 한 포트 양은 요렇다고 해요. 크림베리 칵테일이구요. 알케미스트입니다. 자, 요렇게 두 개는요, 지금 오신 분들이 샘플을 다 가지고 가시고 없어서 그 사진상으로 보여드렸고요. 택배는요, 목요일날 일괄적으로 보내드립니다요. 요게 가격이요, 명품 바이솔 6종 6만원을 요렇게 해서 만원씩 계산해서 6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사장님께서 심을 수 있는 화분을 요렇게 드리는데요. 요 화분으로 갑니다. 요거 15,000원짜리인데 만원에 사장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요거에다가 바이솔 심을 수 있게끔 세 개를 이렇게 얹어서 요거는 선물로 이렇게 드리는데요. 요게 수량이 한 80개 정도 있답니다요. 그래서 순번적으로 요거를 먼저 보내드리고요. 나중에 모자라면 요게 12,000원짜리인데요. 요걸로 보내드린답니다. 순번대로 먼저 요거를 보내드리고 나중에 요 화분으로 보내드린답니다. 새로 입고됐어요. 거품 화분, 항아리 화분이에요. 여기에다가 벨벳 찔레를요, 세 포트를 이렇게 심었는데요. 거품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대비되게 화려한 꽃을 심으면 또 이렇게 예쁩니다. 요게 조금 좀 늘어지면 또 이렇게 예쁘겠죠. 자, 요거는요, 거품 복단지 16,000원입니다. 요거 신상으로 새로 들어왔고요. 요거는 기존 있던 복단지 화분입니다. 자, 요거 2만원짜리고요. 핑크 백화등을 그냥 요렇게 얹어만 봤어요. 요런 항아리에다가 요런 백화등을 심으면 또 운치 있게 요렇게 또 잘 어울립니다. 요거는 복단지 14,000원짜리고요. 요거는 입술 화분입니다. 요거도 14,000원짜리인데요. 요거 수량이 이제 요거 3개밖에 없고요. 입술 복단지 14,000원이고요. 요거 새로 입고됐는데요. 오신 분들이 이게 너무나 예쁘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즘 뭐 백화등이라든지 조금 좀 큰 거 있죠. 대품 심는다고 오시면 뭐 보통 두 개에서 뭐 막 다섯 개씩 이렇게 업어 가신답니다요. 대형 복단지 화분 4만원입니다. 엄청 큽니다요. 대품 요렇게 심으시면 되고요. 모양은요, 요렇게 깔끔하게 요렇게 된 것도 있고요. 또 요게 한번 꺾인 것도 있어요. 요렇게. 자, 꺾인 거나 요런 거나 두 개 다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요. 여기 밑에 다리는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엄청 튼튼하게 이렇게 잘 달렸고요. 배수구멍도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대형 복단지 화분입니다. 저렴하고 깔끔한 화분이 요번주에 요거 둥근분 새로 또 입고되었고요. 튼튼합니다요. 자, 요거 둥근분 만원짜리고요. 요거는 달분 요렇게 사장님께서 다루셨는데 요거 세 점밖에 없어요. 자, 요거 세 개 있고요. 만원입니다. 요 화분은 오신 분들이 엄청 많이 업어가신답니다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서 이런 것 같아요. 요 화분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요거 만원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높이가 조금 낮은 것 같아서 공방에 이렇게 부탁을 해서 조금 더 높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요게 가격은 12,000원 이렇게 나온 건데 사장님께서 그냥 만원에 이렇게 보내신답니다. 이름 짓기가 조금 그래서 요게 흙이 조형토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형토 이렇게 이름을 다루셨다고 해요. 요거 조형토 1번으로 해주시고요. 요거 이제 새로 요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자, 요거 기존 있던 거 요거는 조형토 2번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화분은요 굉장히 또 가볍고 튼튼하고 이렇습니다. 보기보다 화분이 가벼워요 이게.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요. 숨터 신상입니다. 자, 요거 28,000원짜리인데 사장님 25,000원 이렇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요번주에 지난주에 찍어서 요게 이제 수량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10점도 안 남았다고 해요. 숨터 신상 요렇게 해주셔서 25 요렇게 해주시면 바로 사장님이 알아보십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요 화분요, 이거 실제로 보시면요 화분이 굉장히 고급집니다. 화면에 이렇게 나오지만요, 자 한번 보세요. 삼색 찔레를 두 포트를 심었어요. 이렇게 어울리지 않나요? 그리고 자, 요거 심었어요. 의아리, 종덩굴 의아리 코코노예입니다. 이렇게 피는 아이예요. 여기에다가 의아리를 심어도 이렇게 어울리죠. 작아 보이는데 이렇게 작지 않아요 화분이. 그리고 굉장히 화분이 세련됐어요. 제라늄 같은 거 심어도 아주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은요, 자 요게 지난주에 숨터 롱분 아마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하자 사장님 하도 헷갈리신다고 숨터 꽃분 이렇게 해주셨어요. 15,000원이고요. 자, 요거 두 점 남았어요. 숨터 롱분입니다. 요거 2만원짜리예요. 요거 두 점 남았고요. 자, 괜찮죠? 분위기가요? 너무 이쁘죠 이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예쁩니다요. 자, 사장님께서 요거를 주문을 가마에 넣었답니다요. 그런데 화분이 요렇게 왔어요. 거품이 발라서 왔어요. 색감은요 하나 둘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요렇게 왔어요. 그래서 공방에서요 가격을 제 가격을 못 받고 사장님께 싸게 공급을 해 주셨답니다. 가격 착하니까요. 요거는 빠른 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장님께서 요렇게 부탁을 하셨답니다. 요렇게. 그런데 이렇게 섞여서 나왔어요. 자, 가격이 이 가격이 아니고요. 더 높은 가격인데 굉장히 저렴하죠. 15 곱하기 23이고요. 센치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여기 옆에 화분 보세요. 저 화분이 2만원짜리인데요. 이게 지금 16,000원입니다. 비교를 잠깐 좀 해드릴게요. 사장님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요 화분은요 빠른 찜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2만원 이상 되는 화분인데요. 자, 이렇게 특가로 이렇게 나갑니다. 화분 굉장히 괜찮아요. 고급져요. 요 화분요 2만원짜리예요. 방금 보셨다시피 백화등. 그 다음에 요거 핑크 말발돌이 요렇게 심어져 있어요. 롱분이라 또 요렇게 심을 게 또 있죠. 향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거 화병 2만원이고요. 꽃분입니다. 요거 지난주에 또 가격 착하게 들여서 요거 조금 좀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꽃분 개당 6천원이고요. 5개 주문하시면 6533만원인데 한 개가 더 갑니다. 요렇게 플러스해서 갑니다. 사이즈 꽤 괜찮아요.
꽃분입니다. 홍조합은 새로 입고했습니다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색감은 지금 현재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한두 가지 더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출연했어요. 홍조합은 22,000원짜리입니다. 홍조합은 35,000원짜리입니다. 15 곱하기 17cm고요. 홍조합은 호박화분입니다. 요게 봄에 들어왔을 때 아주 품귀였었죠. 색상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건 똑같은 색이에요. 네 가지 이렇게 있고요. 코사지는요, 다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달려 있어요. 25,000원이고요. 홍조합은 호박합은 대짜입니다. 38,000원짜리예요. 자, 요거 웨딩 찔레를요, 두 포트를 심었어요. 요 웨딩 찔레가 조금 좀 요렇게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화분의 색감은요, 하나, 둘, 셋, 심어진 것까지 네 가지로 이렇게 되고요. 사이즈 꽤 괜찮아요. 자, 요렇게 해서 찔레들 요새 많이 구입하셔가지고요. 두 포트, 세 포트 이렇게 합식하면 잘 어울리겠죠? 자, 이미지 요렇고요. 자, 요것도 홍조 화분입니다. 자, 요거는 홍조 화분이요. 자, 36,000원짜리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는데요.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요렇게 생겼답니다. 꽃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달려 있어요. 요렇게. 크고 작고, 요런 식으로요. 자, 다리는요. 튼튼하게 잘 달려 있습니다. 홍조 화분이고요. 홍조 화분 반다리입니다. 25,000원입니다. 이미지가 이래요. 자, 웨딩 찔레 한 포트를 이렇게 심었는데요. 어떠세요? 이렇게 나무로 된 거를 좀 심으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약간 늘어지는 거 이런 걸 심어도 되고요. 제 생각인데 스트랩드 카르포스로 심어도 굉장히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발이 이렇게 길이가 있고 위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심으면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요거 홍조 반달 25,000원이고요. 홍조 화분 요건 18,000원짜리인데요. 다리가 굉장히 이렇게 든실하게 달린 게 여기 또 매력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육이 심어도 될 것 같고요. 산란 아주 고급종 있죠. 그런 거 심으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조 18,000원짜리고요. 요것도 홍조 화분입니다. 요거는 한 개당 8만원짜리예요. 요렇게 요렇게 있어가지고 세트로 요렇게 오시면 오버가신답니다. 벌써 하면 4점을 오버가셨답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입고가 되어있는데요. 홍조 80입니다. 자, 위에서 보면 요렇게 딱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여러분 꿀벅지로 잘 달려있는데요. 화분이 여기가 요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다리가. 그래가지고 안에 요렇게 깔끔하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도요. 요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깔끔하게 미끈하게 다리가 요렇게 잘 달려 있습니다. 홍조 화분을 이렇게 엄청나게 시원하게 물구멍 잘 나 있고요. 요 화분은요. 조각 화분이잖아요. 색감이 요렇게요. 이름은 수타꽃조각분 3만원이에요. 요 공방에서 만드는 요 화분은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공정들이 이것 좀 보세요. 다 조각으로 이렇게 흙을 다 이렇게 해갖고 세밀하게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죠. 손이 엄청나게 가는 요런 화분입니다. 자, 요렇게 요번 주에는 들어왔고요. 지난주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거 3점 있습니다. 심어진 거 이렇게 2점까지 해서 3점 남았고요. 요번 주에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요. 백봉국입니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약간 좀 늘어지는 거를 심어도 이쁘겠죠? 자, 이렇게 개발을 사장님 이렇게 심어놓으셨네요. 빈티지 롱분 12,000원인데 만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센치하고 높이가 조금 달라요. 이렇게
높이가 좀 다르죠.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요 화분은 사장님께서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만 원에 나갑니다. 만 원짜리 화분 치고는 굉장히 괜찮아요. 자, 요거 심어 놓은 거 한번 보실게요. 자, 황금조팝을 이렇게 심었어요. 15cm에 들은 황금조팝 12,000원인지 만원짜리 이렇게 심어도 넉넉하죠?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홍조화분입니다. 아래에 있어가지고요. 제가 못 봤어요. 자, 요거 홍조화분 25,000원짜리입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사각이고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둥근 문처럼 생겼어요. 색상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인데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이 보이는데 요거는 약간 녹색이고요. 이렇게 요거는 청색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있습니다. 프릴 복주머니 만 원짜리입니다. 요런 게 있고요. 요런 색깔이 있어요. 단지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렇게 생긴 거는 1번이고요. 요렇게 생긴 건 2번이고요. 요렇게 두 줄로 요렇게 잡혀 있는 건 3번입니다. 수량이 요거 다예요. 크로바 화분입니다. 제일 작은 거 만 원이고요. 요것도 새로 입고 하셨대요. 자, 중짜입니다. 크로바 중짜 14,000원. 크로바 대짜 2만 원입니다. 설란을 심어 놓은 요 화분은요, 12,000원짜리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생분, 요렇게 되어 있어요. 야생 접시분, 12,000원이고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옆에서 보면 다리도 튼튼하게 잘 달려 있고요. 복단지 롱분입니다. 14,000원이고요. 요거요. 자, 요거는 지난주에 요렇게 선배인 분인데요. 빈티지 순분입니다. 순터가 아니고 순분이에요. 2만원짜리에요. 요것도 발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깜찍하게 이렇게 잘 달렸어요. 요거는 화분이 여기 이름이 공방 이름이 이렇게 있죠. 아이고 잘 안 보이네. 고센 화분인 것 같아요. 고센. 자, 요 화분은요. 자, 요게 순분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 보니까 고센 화분이에요. 자, 요거 2만원입니다. 사이즈 굉장히 괜찮아요. 여기 심어놓으면 또 잘 어울리는 요렇게 화분이고요. 자, 요거 빈티지 순분 요거 1번이에요. 2만원이에요. 요것도 2만원이고 요것도 2만원이에요. 그래서 요건 1번, 요거는 2번입니다. 수량 몇 점 없다고 합니다요. 트로피 화분입니다. 특가로 나가고 있어요. 24,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와인컵 화분 두 개 있어요. 요게 28,000원입니다. 와인컵 28,000원 두 개 남았고요. 숨터 공방 화분이요. 오신 분이 굉장히 많이 업어가시고 이제 요렇게 심어진 거 하고 요렇게 있는데요. 요런 거 4만원씩 나갔고요. 요런 거 35,000원 요렇게 나갔는데요. 사장님 요거 굉장히 저렴하게 주신대요. 이거 25,000원, 2만원에 나갔는데 이런 거 15,000원, 요런 거 25,000원 뭐 이렇게 나갔는데 이런 거 2만원 이렇게 주시거든요. 요거는 문의해 보세요. 요게 다 해요. 요렇게 했는데 오신 분들은 뭐 거의 다 업어 가신다고 합니다. 빈티지 야생분 요거는요, 뭐 하신 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꽃이 나오는 거를요. 2만원인데 심어진 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딱 두 개 있어요. 요렇게 세트로 하시면 사장님 아마 35,000원에 두 개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인데요. 달라고 해보세요. 아마도 주실 거예요. 모네 화분이 요렇게 세 점 하고요. 요쪽에 한 점이 요렇게 있어요. 자, 요렇게 있는데 7만원씩 나가던 건데요. 6만원에 나가고 있어요. 요거요. 모네 화분입니다. 조각 접시분입니다. 요거는 야생화도 심지만요. 바이솔 같은 거, 벌레잡이 제비꽃 같은 거 요런 거 심으면 딱 심기가 좋아요. 한 가지 색, 두 가지 색,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색으로 요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가격은 15,000원이고요. 희경화분입니다. 희경화분이 몇 개씩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전체적으로 20% 세일해 드린답니다요.
이미지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발렌타인 자스민을 이렇게 심어 놨고요. 또 요거는 김꽃다루요. 자, 이렇게 심어 놓고 요거는 겹고각 나무예요. 요런 식으로 이제 식재를 하셨는데요.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너도 부추 그다음에 요렇게 해서 모아심기 요렇게 하셨는데 요거는 딱 아니더라도 이제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희경아부는 수량이요 새로 들어오고 이랬는데도 몇 점 없어요. 자, 희경아부는 요건 44,000원입니다 요거는 거의 뭐 9,000원 가량 할인이 되니까 35,000원 정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0% 할인됩니다. 요 번호를 써주셔야 돼요. 희경 44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요것도 6점 있네요. 희경 요렇게 생겼어요. 희경 38-2번 요렇게 해주시고요. 요거는 빗살 무늬로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 희경 38-1번입니다 4점 있어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건 또 새로 들어왔는데요. 입고가 7점 있어요. 심어진 것까지 플럼바고 이렇게 심어진 것까지 딱 7점이고요. 희경 38입니다. 요 금액에서 8,000원이면은 7천 몇백 원 이렇게 되면 거의 3만원 되죠. 요거. 자, 이렇게 해서 몇 점 없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희경 24입니다요. 24,000원이면 5,000원 가량 할인되면 19,000원 정도 되죠. 아마 100원씩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사장님이 아마 안 받으실 겁니다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엄청 저렴하게 가는 거예요. 빨리 찜하셔야 돼요. 요런 거는 6개 9개 밖에 없어요. 심어진 것까지 9개입니다 희경 24입니다 자, 요거는 희경 24-1번입니다 아까 발렌타인 자스민 심어져 있는 거예요. 희경 24-1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둘 네 개 있고요. 심어진 것까지 5개 있습니다. 요거는 희경 38입니다. 희경 38-3번이랍니다. 13 아니고 3번이랍니다. 둘, 넷, 5개 있어요. 롱분이에요. 그러면은 3,800원씩, 4,000원씩, 8,000원 계산되면 3만 몇백 원이잖아요. 이게 3만 원에 갑니다. 아직 사장님 3만 원 계산까지 해놓으셨네요. 자, 요렇게 희경 화분이 남았습니다요. 세일하실 때 얼른 업어 가세요. 자박지 대짜입니다. 택배비 포함으로 45,000원입니다 요거는 35,000원이에요 중짜예요. 모네 화분인데요. 자, 요거는 요렇게 붙어 있고요. 요거는 요렇게 붙어 있는데 요거 손잡이가 요렇게 된 거 2점 있고요. 요렇게 생긴 거 5점 요렇게 있어요. 자, 모네 화분은 또 요걸로 요런 모델은 생산을 이제 고만하신대요. 그러니까 요거는 38,000원인데요 사장님 일괄적으로 35,000원에 보내신답니다. 파스텔분이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또 심어 놓으면 또 멋지다고 또 하시네요. 다육이를 대품을 심어도 이쁘고 창을 심으니까 아주 멋떨어진다고 또 하세요. 파스텔분 25,000원인데 2만원에 가는데 요거 5점 남았어요. 인동화분입니다. 색상은 청색하고 요렇게 해서 핑크로 요렇게 남아있는데요. 색상은 더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요렇게 4개 있는데요. 요거는 주문하시면 사장님이 금방 공수해 주신다고 해요. 2만원짜리고요. 인동화분. 요거는 인동화분 16,000원짜리예요. 요거. 네, 사장님이 아마 15,000원에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 예전에 이게 가격이 올랐어요. 2만원으로 올랐는데 요게 2만원짜리라서 요건 약간 좀 이렇게 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사장님이 16,000원에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요거 사장님이 15,000원 끄떡끄떡 하셨어요. 옆에서. 자, 요거 수저분 미소분입니다. 7만원인데요. 요거는 7만원 돼 있고요. 요거는 9만원 돼 있어요. 사실은 요게 8만원짜리랍니다. 요렇게. 그리고 요건 9만원짜리예요. 요렇게요. 근데 사장님이 요것만 보시고 7만원 요렇게 해놓으셨다고 지난번 방송에서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런데 뒤에 거 8만원짜리도 다 요 가격에 간답니다요. 그럼 요거를 이제 세트 개념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14만원이죠. 세트로 하시면 13만원에 보내신답니다.
킬트 화분입니다. 요 킬트 화분 이제 요거밖에 없어요. 자, 요거 10,000원짜리인데요. 사장님, 요거 조금 좀 할인해 드린답니다. 요거 몽창 업어 가시랍니다. 자, 요거 농분이잖아요. 요거 3개 있어요. 3개인데 요거 가격 한번 봅시다요. 킬트 롱 1번 18,000원인데 14,000원 이렇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거 3개 있어갖고 이거 할인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거 2점 있어요. 요거 20,000원이고 요거 2점을 한꺼번에 하시면은요. 자, 40,000원인데 35,000원. 자, 요거는 3,4,12 42,000원인데요. 요거 35,000원에 보내신답니다. 요거요. 자, 그리고 요거는 10,000원이죠. 10,000원인데 두 개 하시면 사장님 이거 15,000원 할까요? 두 개 하면 15,000원이랍니다. 꽃분입니다. 요거는 다육이분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큐빅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것도 있고요. 그냥 있는 것도 있어요. 색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요거를 해바라기 시리즈로 이렇게 구매하신 분도 계신답니다. 해바라기죠. 해바라기죠. 이렇게 해바라기. 그 다음에 또 요런 거 해바라기잖아요. 요렇게 시리즈로 또 구매하신 분도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개당은 요게 30,000원인데요. 세트로 두 개 세트 하시면 50,000원에 간답니다. 위에서 보면 요렇게 생겨 있습니다. 빈티지 중짜 화분인데요. 요게 20,000원씩 하던 건데요. 이렇게 다섯 개 있습니다. 지금은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다른 제품으로 나옵니다. 15,000원에 가고요. 요거 소짜. 아니, 없었는데 요 또 어디서 하나 나왔네요. 요거 10,000원에 갑니다. 15,000원이었어요. 대짜가 20,000원에 나갑니다. 대짜 두 개 있어요. 타원 고리 화분입니다. 양쪽으로 요렇게 고리가 있다 그래서 타원형으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름이 타원고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00원입니다. 이것도 한 7점 이렇게 있고요. 웅간초를요. 한번 싹 잘랐죠. 꽃이 제차로 이렇게 다시 피고 있는데 사장님 웅간초를 이렇게 심으셨어요. 요즘에 나오는 거 설랑 같은 거 이런 거 쫙 심어도 예쁩니다. 센스 공방 화분입니다. 색상이 이런 색상이 있고요. 이렇게 붉은색이 있어요. 붉은색끼리 쌍을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각각 이렇게 쌍을 하셔도 되고요. 개당 가격은 78,000원이고요. 이것도 20% 해드린답니다. 자, 천국의 계단입니다. 밥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에서 키우다 보면은요 잎이 다 떨어져 갖고 이게 줄기가 남는 경우도 있어요. 괜찮아요. 또 이렇게 새로 나기도 합니다. 요거 30,000원짜리고요. 선생님 화분입니다. 이걸 몇 분이서 찜하셔가지고요. 이거 1번으로 찜하신 분한테 드렸는데요. 아이고 또 이거를 저기 하셔갖고 다른 분이 구매를 못해 가셨어요. 자, 요거 다시 나왔습니다. 선생님 화분 12,000원입니다. 자, 요거 선생님 화분은요 20% 할인해 드립니다. 선생님 화분 24번입니다. 45,000원입니다. 20% 할인하면 9,000원 빠지면 36,000원 되죠. 세트로 있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26번입니다. 55,000원입니다. 단품입니다. 선생님 공룡알 화분입니다. 자, 요거 17번입니다. 12,000원입니다. 선생님 화분 22-1번입니다. 55,000원입니다. 선생님 화분 22번 60,000원입니다. 자, 토동이 다육의 마스코트 흔은 요 토동이 흙입니다요. 다육이 흙이에요. 개봉을 요거 묶은 거를요. 개봉을 해보시면 요렇게 보면 약간 좀 촉촉합니다. 나름대로 효소를 요렇게 사장님 비법으로 넣어서 식물이 잘 되게 요렇게 하고 있어요. 다육이는 100% 그냥 심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흙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 있죠. 가재발, 카랑코에 또 보면은 베고니아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라늄 요런 것들은요. 흙을 마당에 흙에 이렇게 밭흙이나 이런 게 있으면 20% 30%까지 넣어도 괜찮아요. 여기에다가
근데 구매한 흙은 15에서 20%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여기에다 그냥 믹서를 해서 심어주시면 돼요. 자, 앵초 같은 거는 요 흙에다가요. 흙 구매한 흙 15에서 20. 밭흙은 그것도 20-30% 넣으시면 좋아요. 거기에다가 노란 흙 있어요. 앵초는 녹소토라 그러는데요. 그런 거를 한 20-30% 넣고 토동이 흙을 한 50 반 정도 넣어갖고 이렇게 해서 심으면 돼요. 야생화는 요거 조금 좀 넣고 밭흙이랑 마사랑 뭐 흙이랑 요렇게 해서 요걸 토대로 해서 심으면 됩니다. 야생화는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야생화에 맞춰서 이렇게 흙을 더 첨가해서 심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 20kg에 5만원에 갑니다. 충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벌레 생기지 말아라고 사장님께서 그 미로몰약 대표님께 부탁드려가지고요. 천연으로 인체에 해가 없는 그런 걸로 해갖고 여기에 섞어놨어요.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자, 원재료를 이렇게 해서 벌레 생기지 말라고 충을 강화시켜 놨답니다. 10kg는요 28,000원인데요 택배비 포함 가는 금액이 28,000원입니다 벌레가 요즘에 생긴다고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요. 진딧물이나 막 많이 생기죠. 근데 요거 굉장히 잘 들어요. 저도 한번 싹 치면 없어져요. 한 방에 K를 치시면 되는데요. 자, 요거 하나의 가격은 6,000원이고요. 요거를 두 개 하시든 S랑 뭐 같이 겸해서 하시든 하시면 5,000원에 갑니다. 요걸 다 사용하시면 요거 다이충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가격이 15,000원입니다. 요 다이충이 다섯 개 들은 용량이 있어요. 다섯 개면 가격이 엄청나죠? 자, 요거는요, 8만원에 갑니다. 한 방에 S인데요. 다육이 바이솔, 바이솔에 이제 자주 쳐야 될 때 됐어요. 다육이도 그렇고요. 5월달부터 시작해갖고 보름에 한 번 정도 쳐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카랑코에, 제라늄, 앵초에까지 이렇게 치시면 굉장히 그 효과를 많이 봅니다. 여름에. 카랑코에 키우시는 분도 계시면 시클라멘 있죠. 잠자러 가려고 지금 요즘 하고 있는데 시클라멘에도 균이잖아요. 세균성으로 이렇게 오는 건데 자, 요런 데 쳐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데 이렇게 활용해서 치시면 좋아요. 자, 요거 다 사용하시면은요. 보루도 요거 치시면 됩니다. 자, 요거 가격 15,000원이고요. 큰 용량이 있어요. 다섯 개 용량인데요. 다섯 개면 75,000원이죠. 요거 6만원에 갑니다. 미르 몰약입니다. 제가 분갈이해서 맨날 이렇게 뿌리는데요. 하우스님 뿌리는 거 뭐예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판매 영상에서 끝까지 안 보셔가지고 요걸 어디서 파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으세요. 여기서 팝니다. 제가 영상 담는 곳에서 다 팔아요. 요거 2만원이에요. 자, 요게 2만원인데 요거 다섯 개 되는 용량, 대용량이 있어요. 요거 7만원에 가고요. 자, 요 미르 몰약은 분갈이 해가지고요. 뿌리 밝은 생장 촉진되지만 뿌리 활짝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요. 여러가지 이렇게 효능이 있습니다. 요거 사용하실 때는요. 생수병, 큰 병에 생수병 뚜껑으로 하나 넣으시면 되고요. 자, 요런 것들은 뚜껑에 하나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벌레가 많이 생겼어요. 물음이 그냥 세게 왔어요. 그러면 두 개까지 넣어서 사용하셔도 된답니다요. 자, 요런 거는 자재가요. 천연에서 왔기 때문에 애완견이나 애완묘나 인체에 이렇게 묻어도요 해가 없이 잘 사용할 수 있고요. 오늘요 여기 토동이 다육에 왔는데요. 마침 요 미르몰약 대표님께서 와 계셔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대표님 많이 네. 뵈어갖고 처음 뵀는데도 익숙합니다요. 대표님 이거 제가 궁금한 게 좀 몇 가지 있어가지고요. 네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보통 제가 이제 이거 미르 몰약을 분갈이 해서 네네. 저는 잎에도 뿌리고 네네. 흙에도 이렇게 주고 네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분갈이해서 3일에 한 번씩 또 한 2-3일 거쳤다 또 한 번씩 네네. 이렇게 주고 있는데 잘 하는 건가요? 네, 잘 하고 계시고요. 네. 원래 얘는 항암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이제 항암제로 아주 유명해요. 몰약이요. 몰약이요? 몰약이라는 성분이 그리고 피부 질환이라든가 화장품용으로도 많이 개발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연치 않게
이렇게 이제 농사용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반려 식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얘가 천연이면서 인체에 무해하면서 유익을 주면서 이렇게 반려 식물로 들어온다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적용을 했더니 너무들 좋아하셔요. 제가 대표님께서 키우신 상추를 보내주셔가지고 먹어봤는데 네. 아삭아삭한 게 진짜 다르긴 하더라고요. 네. 이건 이제 가정에서 베란다에서 상추 키우고 이런 데도 활용해서 써도 그렇죠. 이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특히 반려식물 같은 경우는 절간이 짧아져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얘는 세포 분열을 아주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절간이 짧아지면서 똥똥하게 커집니다. 이제 절간 하면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마디. 예, 마디. 예, 마디야 키, 마디 사이. 마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효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생력이 아주 뛰어나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꽃 이렇게 손질하다 보면 절단 부위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옆면 살포도 하지만 그 절단 부위 이렇게 발라주면은 네. 상처가 잘 안 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여름에 막 네. 물러서 가는 식물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바이솔도 그렇고 그렇죠. 또 다육이도 그렇고 네. 앵초 같은 게 이렇게 여름에 잘 물러요. 네. 제라늄 같은 것도 네. 그렇고요. 네. 그런 거한테 이거를 저기 한방에 S나 보르도 몰약을 저는 쳐주고 있는데 네. 요거 미르 몰약도 활용해서 치면 괜찮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미르몰이 뭐냐면 우리가 보면은 건강하게 자란 애들은 안 아프거든요. 네네네. 덜 아프죠. 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건강하게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을 적응하기가 힘들었을 때 오는 병들입니다. 아. 그래서 미르몰 같은 경우는 세포 분열이라든가 또 광합성이라든가 이런 면역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길러주기 때문에 미르몰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활용을 하신다면은 아이들이 정말 싱싱하게 건강하게 자라요. 제가 요거를 사용해 보면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요. 네네. 미르 몰약은 예방 차원에서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네. 수시로 요렇게 쳐주는 게 좋고. 네네. 그다음에 저기 S요 보르도 네네. 그거는 얼마에 한 번 정도 칠까요? 네네. 구분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저희가 미르 몰약, 다균 네. 몰약보다 원길 다이충 있는데. 네. 비율을 100으로 놓고 본다면은 네. 얘가 한 70% 정도 담당을 해요. 아. 네, 전체적으로 생장하는데 네, 밸런스를 잘 맞춰 줘요. 미르몰이 네, 네. 사장님이 그러면 원탑을 미르몰을 그렇죠. 치시는 거군요. 그렇죠. 얘가 밸런스를 잘 잡아 줘요. 얘가 70을 잡는다면은 네. 얘가 한 10% 정도 해요. 병충해 세균 요런 네, 것만 네, 강하고요. 네, 이게 아~ 왜냐하면 특정적일 때 발생되는 거니까 예방 차원에서 관리가 예. 이루어진다면 문제들이 거의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기온이 이렇게 더워질 때가 문제거든요. 추위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예, 예. 더워졌을 때 무름병이라든가 이런 게 오기 때문에 그 사전에 얘로 관리를 하면서 중간에 보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얘를 살포를 해주게 되면 예방이 자동적으로 돼요. 아. 제가 그러면은 사용을 잘하고 있네요. 그렇죠. 미르 몰약은 제가 물조루에 이렇게 네. 넣어가지고 네. 저는 이게 그 물을 주고 난 다음 날에 저기 주고 있는데 네. 잘하고 있는 건가요? 네. 처음부터 해도 미르몰은 처음부터 하셔도 되고요. 이제 도중에 들어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 본인의 키우는 이렇게 습성에 이제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 다이충은요. 네. 제가 요즘 아주 진드기나 뭐 이런 거 깍지 생겨갖고 쳐보니까 그냥 한 번에 그 한 방에 케일을 이렇게 뿌려보면 잘 죽어요. 그런데 요거 다이충을 그 찔레나 이런 거 장미나 이렇게 흰가루 이하고 막 네. 모든 이렇게 병충해에 네. 잘 듣는다고 하시는데 예방 차원에서 뿌리려면 얼마나 사용하는 게 네. 좋을까요? 주기를. 예, 이어서 말씀드리면 얘가 70, 10, 10. 그러면 아~ 또 90%지 않습니까? 네. 100%야 되는데 10이 남잖아요. 네. 그 10은 집사님들의 몫이에요. 아, 10은. 네, 네. 그렇게 100이 이루어졌을 때 아이들이 정말 싱싱하고 건강히 자랄 수가 있는데, 자, 이 아이를 이제 얘기하면은 잘 했는데 네. 충을 옮기는 매개체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애들이 충이거든요. 네네. 네. 균이라든가 이런 병들을 옮기는 매개체가 충인데 네. 그런 아이들을 잡는 데는 친환경적이어야 되고 네. 또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애들에게 해가 가지 않아야 되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친환경적인 원키를 다이충이 정말 적합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향냄이 나오고 보면은 맞다 보면 휘발성을 또 맞는 분들이 계셔요. 네네네. 그게 뭐냐면
몰약이란 물질이 송진입니다. 아. 어, 그러다. 근데 향은 저는 이거 대충을 치면 향이 굉장히 좋던데요? 그렇죠. 이제 송진향이라든가 이런 향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제 고개 충에도 쥐작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민감한 분들이 이 휘발성이 난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 네, 그거를. 그 휘발성이 인위적인 화학적인 케미칼 휘발이 아니라 몰약 성분에 가지고 있는 송진에서 갖고 있는 휘발성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제거는 거의 돼 있는데 아마 미미하게 그런 향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보면 미름 몰약을 꾸준하게 서면은 네. 병충해 이런 거 세균 감염도 예방이 되면서 식물을 네. 가장 튼튼하게 키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70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예방 차원에서 하려면 보름이나 20일에 네. 한 번씩 네. 이렇게 해주면 깔끔하게 잘 키울 수가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하나 정리하면요. 네. 이 아이는 일주일에서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꾸준히 쳐주면 좋고요. 10일 간격, 일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이 아이는 15일 간격으로 한 번씩 준다 하더라도 만약에 균이 네. 곰팡이가 발생했을 때는 네. 3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정도를 쳐주셔야 돼요. 아~ 네, 그때는 이걸 병뚜껑을 하나만 여는 게 아니라 두 개? 예, 강하게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저는 뭐 그냥 요거를 많이 써서 네. 그런지 네. 그렇게까지 안 쳐도 맞습니다. 그냥 예방이 돼서 잘 맞습니다. 자라더라고요. 네, 네. 아, 네. 오늘 이렇게 대표님 만나 뵈가지고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또 궁금증이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요. 만나 뵈서 반가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거듭해서요. 요거 흙 몇 가지 소개도 해볼게요. 펄라이트입니다. 50리터입니다요. 요거 택배비 포함 22,000원이고요. 란석입니다. 대립입니다요. 자, 이렇게 큰 거. 저는 참고로 큰 글 쓰고 있어요. 택배비 포함 15,000원이고요. 원바이어 용토입니다. 자, 요거 코코피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자, 요렇게 들어있고요. 자, 이거는 35리터입니다. 15,000원인데요. 택배 포함 금액입니다. 저곡토 24,000원이고요. 이탈리안 보리라고 합니다. 요렇게 구멍이 뽕뽕뽕 나져 있어요. 무르면은 무름 방지 요렇게 하기 위해서 흙에다 섞었습니다. 한 주먹씩 20,000원이고요. 생토보리입니다. 요거 15,000원이고요. 어항, 난초, 수경, 다육이, 하회 요런 데 사용하고요. 800도 고열에서 구웠습니다. 요런 작용을 합니다. 7.5kg고요. 가격 15,000원이고요. 녹소토입니다. 약 산성을 띄고 있습니다. 요거 20,000원이고요. 산야초입니다. 야생화를 여기다 이렇게 심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00원이고요. 원바이어 용토 요거 10리터짜리예요. 5,000원이고요. 경석입니다. 자, 요건 하산재 분출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름에 화분 속이 막 뜨끈뜨끈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열을 빨리 식히는 요런 작용들을 합니다. 무르미오는 식물에 이렇게 섞었습니다. 가격 20,000원이고요. 펄라이트 3,000원이고요. 훈탄 3,000원이고요. 질석 3,000원. 자연 경석 5,000원이고요. 저곡토 녹소토 5,000원입니다. 소포장입니다. 오늘은요, 토동이 다육에서 바이솔, 명품 바이솔,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요, 또 화분, 그리고 또 미르몰약 대표님까지 만나 뵙게 되어가지고요, 미르몰약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좀 들어봤습니다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